영주 지역의 골재 생산 업체가 지난 2년간 사업장 폐기물 3만 6천 톤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는 이렇게 해서 무려 6억 원의 처리 비용을 아꼈는데 영주시는 고작 500만 원의 벌금만 부과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농지 한가운데 3미터 높이의 거대한 언덕이 생겼습니다. 언뜻 모래를 성토한 걸로 보이지만 이것은 골재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찌꺼기, 무기성 온입니다. 영주 채석단지에 있는 K산업은 2012년 12월부터 배출 신고도 없이 농경지 여러 곳에 폐기물을 매립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네 곳에 무려 3만 6천 톤의 산업 폐기물들이 여전히 불법 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5톤 덤프트럭 1,400여 대의 분량입니다. 해당 업체는 이 같은 불법 매립으로 6억여 원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였습니다. 무기성 온인은 토양의 산도를 높이고 매립 시 배수가 안 돼 작물의 생육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행 폐기물 관리법은 반드시 지정 폐기물 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시는 K산업에 고작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만 내린 상태. 저희가 봐서 주변 환경 오염이 안 되고, 여기 폐기물 65조에 보면은 주변 환경 오염을 지키면은 고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게 시험청 역상 아무 이상도 없고. K산업은 지난 2012년에도 이 같은 불법 매립을 하다 적발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표 46살 권모 씨를 불구속 입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